오랜만에 나오니까 아버지 생각이 너무 나요. 어허, 오늘 내가 손모습 하나 잘못 건드렸구나. 자, 업히거라. 아버지 한번 해주마. 말만한 처녀가 왜 이리 가볍노? 아버지 등에 업혀 다닐 때가 제일 행복한 시절이었어요. 내 등도 아버지 등처럼 따뜻하지 않느냐? 아니요. 왜 기생은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? 안 돼. 전 그렇게 한 남자를 바라보며 살고 싶거든. 섬 사람을 만나거라. 문 남자는 안 돼. 제 평생의 정인으로 이미 저는 마음에 담았습니다. 숨 모아서 어른은 언젠가 떠날 사람이다. 넌 따라가지도 못해. 제주 여인들은 무트로 갈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느냐? 회자 정리라고 하지 않습니까? 언젠간 만나면 헤어지는 법. 떠난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. 서방님, 하인들 얘기론 녹용한제가 쌀한 송보다 비싸다면서요? 그럴 거다 아마. 서방님 녹봉이 석 달에 쌀 6쌈이라고 하지 않았사옵니까? 그래. 그럼 한 달 녹봉이 쌀 2섬. 아니, 녹용 한제면 서방님 한 달 녹봉과 맞먹네요? 오, 참으로 셈이 빠른 아이구나. 참으로 부당한 세상이 옵니다.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끼리도 못 먹는데 양반들은 그 비싼 약을 밥 먹듯이 하니 말입니다. 약이 아무래도 잘 내려갈 것 같지가 않구나. 등 좀 두드려 드릴까요? 오, 병 주고 약 주고 하는구나. 서방님, 서방님 집안은 어떻게 부자가 되셨어요? 나라에서 주는 녹봉만으론 그렇게 부자가 되기 어려울 텐데. 어허, 너는 사내놈처럼 뭐 그리 돈에 관심이 많으냐? 글쎄 말이에요. 아버지가 상인이어서 그런가 봐요. 만덕아, 그럼 너도 아버지처럼 돈을 벌어보거라. 여자가요? 공부를 해도 여자라 벼슬은 안 줄 거고. 돈 벌겠다는데 여자 남자 따지겠느냐. 어사님 나주 가셨다며? 어. 너 신수 좋아졌다. 어머, 이거 어사님이 주신 거야? 나 사실은 이거 팔러 나왔어. 왜, 오라버니 갖다 주려고? 가져가도 반가워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가? 최영아,
뭐? 저게 뭔데? 아저씨, 주판 좀 가르쳐 주세요. 어, 아가씨가 이걸 배워서 못 하시려고. 아저씨, 가르쳐 주세요. 이게 재밌겠다. 참, 앞에가 있냐? 네? 아, 그러면 말이야. 이거. 어디 남의 사방 옆에 내 허락도 안 받고 살짝 붙게 있어? 어, 이거 놓으세요. 저 뭐 좀 배우고 있었단 말이에요. 야! 우리가 네 서방하고 서방질했냐? 너 저리 못 가? 어? 못 가? 기생년들 주제에 어디다 꼬리를... 야! 아니, 천연이? 이렇게 천한 게 기생이구나. 그때 뼈저리게 느꼈단다. 서방님이 안 오시는 동안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었지. 기생의 사랑이란 남자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는 걸 잘 참아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말이다. 무슨 기별 없었니? 돌아가셨다는 소식 없었냐고. 너 왜 그래? 자, 약 좀 먹어. 어? 같이 있을 때 몰랐는데 나 정말 서방님 없이 못 살 것 같아. 서방님도 풍랑에 가셨으면 어떡하지? 입방정 좀 떨지 마. 누워. 그래. 어떻게 이대로 안 오시면 받기만 하고 해드린 게 없어.